오늘 이 시간 허락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르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벗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아멘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않은 것을 그대로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화면이 끊어지나? 왜?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생의 열매라는 것은 구원의 열매를 말합니다. 구원의 열매를 모으는 자가 있다면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구원자는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구원의 열매를 모으는 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참으로 대단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보신 이 말씀은 본문은 34절부터 38절까지 읽어드렸지만 4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야 잡수소서. 예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러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와서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이제 식사 같이 하십시다 하는 뜻입니다. 랍비야 잡수소 하니까 예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나니라고 했어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그 준비한 음식을 잡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누가 우리 주님 앞에 잡수시켜서 갖다 드리느냐. 분명히 우리가 다 함께 나갔다가 다 함께 돌아봤는데 어째서 예수께서 랍비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했느냐. 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지금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알지 못한 양식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한대 속으로 그러지 못했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삼시세끼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낸 그 뜻을 실천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온전히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면 이것이니라. 온전히 이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삼시세끼 밥 먹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자면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다. 35절로 보면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계절적으로 보면은 4개월 후에 추수한다고 해요. 추수는 10월 때 하잖아요. 그래서 4개월이면 10월, 9월, 8월, 7월 이 설교를 7월 달에 하셨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게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쉬어져 추수하게 되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적인 말과 영적인 말을 지금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실상적으로 추수할 때가 넉 달이 지나야 시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내가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곡식의 열매가 많아서 가지가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얗게 되어 이 말이 쉬게 되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은 하얗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추수.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어 추수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추수하면 하나님은 인간 농사를 지으시고 그 인간이 잘 익어서 신 사람들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때에 그 곡식이 익었다고 보고 그 사람을 추수하여 천국에 데려오자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께 이르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을 보는 것은 곡식 밭을 보라. 곡식 밭이라는 것은 인간의 밭을 보라. 교회를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쉬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때가 되었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하신 양식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께 줄 양식이다. 너희들을 더럽고 시커먼 심보 가진 사기적인 마음을 가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그런 것들 다 깨끗하게 씻어서 휘어져 휘게 되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적인 말을 비유로 하면서 영적인 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추수 때라는 것은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여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 끝을 추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세상 끝이 왔단 말이에요.
세상 끝이 와서 추석이 됐다 하기를 추석구는 천사들이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 씨앗을 뿌리시고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희게 된 인간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세상 끝이에요. 조수 때는 세상 끝이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는 것은 세상 끝이 되었도다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검은 사람을 빨간 사람을 파란 사람을 전부 흰 사람으로 만드는 하얀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식이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선해라 착해라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휘어지는 거거든.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고 이거 숙인 그 곡식 알맹이가 벼가 익었다 보리가 익었다 이게 아닙니다. 휘어져 우리가 희게 되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그런 추수되는 것입니다. 나는 요한복음 4장 30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은 바로 구원의 양식입니다. 구원의 양식은 제자들을 몰랐습니다. 제자들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을 누가 드리는가 그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양식은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는 예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 지구상에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말씀이 바로 하늘의 양식. 여러분 그러한 양식을 먹으러 왔지 육신적으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식을 먹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와주든지 이루는 데 동참할 것 아니겠습니까? 때마침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서 섰다니 한 사람이 예수께 했잖아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는 외아들이 아닙니다. 아들 다섯 형제가 있고 딸 둘이 있습니다. 칠남매입니다. 당신의 동생들이 예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시죠. 네. 49절 내 모친이 누구며 내 동생들이 누구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합니다.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님과 육신의 형제들을 제쳐놓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있는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은 바로 여기 제자들 중에 있다.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요 모친을 아시는 육신의 모친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으로 먹을 양식 익은 곡식을 보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추수를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내 모친과 내 형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너희들이다. 저 바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의 육신의 형제들은 영적으로 나의 형제가 아니다 라고 말했지. 그런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다가 섬기고 성도들이 기도하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께 알려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게 천주교입니다.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친모친과 형제들을 코앞에다 놓고 누가 내 모친과 형제냐? 그들은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내 모친이요 누이요 자매요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예수의 모친과 예수의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곡식이 익어서 고기를 치겠다 휘어져 간다고 하니까 곡식이 잘 익어서 너무 가지가 막 묵어서 가지가 휘어져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백번 천번 예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구원을 보장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6절입니다. 11장 26절.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된 건 뭐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가 도덕까지 오신 동안 하는 것, 예수 아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의 친어머니 모친이 왔다고 해서 예수의 부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참 부모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나의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행하면 그의 일을
예수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예수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예요. 알아야 온전히 이루든지 말든지 할 거다. 지금은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해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는 씨를 뭘 뿌리느냐?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오늘 정말 이 말씀이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좋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국의 아들들은 없습니다. 전부가 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신부로부터 시작해서 다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좋은 씨를 뿌리는데 천국의 아들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주의 종들만 가득합니다. 말씀의 종, 은사의 종, 권능의 종, 치유의 종. 종은 하나의 나라를 유보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이후로는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부 오늘날 기독교는 제 종이라고 함으로써 아들이라고 말한다 하면 이단이라고 그런 겁니다. 전부 다 종인데 이종, 이종, 종, 종 그럽니다. 말씀의 종, 은사의 종, 권능의 종, 심의 종.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열자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이다.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주의 종노릇이라고 하고 있다. 하여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원래 종은 천한 자들입니다. 초등학교에 나온 자들의 종노릇이지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남 밑에가 종노릇합니까? 초등학문으로 돌아갔어요. 왜 종로 사대 하느냐? 종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로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세 천국의 아들들로 가득 차야 되는데 전부 종으로 가득 차야 돼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에는 추수됩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예수님이 와서 추수한다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찬송가 299장에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하신 법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거두시겠냐. 예수님이 와서 거두신다고 했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와서 거두는 게 아니라 추수꾼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추수꾼은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천사들이 40절 가라지엠을 거두어 풀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추수꾼들이 와서 가라지는 풀에 사라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풀에 사라고
알곡은 곡간에 드린다고 합니다. 41절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목불에 던져 넣으니 이게 보세요. 거기서 울며 이런 갈미 있습니다. 불목불에 던져 넣는 자가 재림한 예수가 아니라 추종꾼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가 재림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불목불에 집어넣고 심판한다고 그래 배워왔어요. 불목불에 던져는 자는 추종꾼들입니다. 추종꾼의 사명이 심판자들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는 추수꾼이 심판하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와서 심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추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추수꾼이 되지만 구원받은 자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추수꾼들이 추수하여 그들을 구원하는데 추수하는 자가 주의 종이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추수꾼의 심판자고 추수꾼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서 두 사람을 추수할 때가 되었으나 추수꾼이 없다 하시고 두 사람들이 짝을 지어 전도로 바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인류를 구원할 참 추수꾼, 심판의 권세를 가진 추수꾼, 유황 불못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추수꾼이 이루어질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예수가 보내리니 저희가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추수하여 거두어내어 불목불에 던지느리니 누가? 추수꾼이 성경 잘못 봤어요 지금까지 추수꾼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유황불에 던져넣으리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우리 교단의 목사 직위를 받은 분들 전부 추수꾼입니다. 전도사 직위를 받은 분들 다 추수꾼들입니다. 추수꾼이 심판의 권세를 가진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인데 성경도 혹시 모르고 말씀도 바로 증가하지 못한다면 추수꾼이 되겠어요? 가짜 추수꾼이에요. 가짜 추수꾼. 진짜 추수꾼이 되려면은 성경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추수꾼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추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꼭 깃들을 추수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에 보면 거두는 자는 누구의 추수꾼 아닙니까?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고 이미라는 것은 추수하기 전에 품삯부터 받았다는 그러므로 미리 상급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미리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일 다 해도 상급 줄 게 없어요. 상급보다. 그러니까 손해날 게 없죠. 잘못해도 추수꾼의 사명자는 잘못해도 손해날 것이 없죠. 책망받을 것도 없죠. 이미 미리 품삯부터 받았으니까 영생의 열매를 모으나니 그러면 영생 열매를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추수꾼입니다.
미리 삭세를 받은 추수꾼이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것이지 구원 받겠다고 추수꾼 되는 사람들은 한심한 것들입니다. 구원 받겠다고 전도하는 데가 어떻게 추수꾼입니까?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데가 추수꾼이죠. 추수꾼한테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데 붙들려 들어가야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전 세계에서 모르고 있어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3장 37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예수님 씨뿐이요.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추수꾼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이 추수하지 않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가 추수한다고 엉터리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가 무슨 추수합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에 거기 하신 법에 남은 것이 하나 없이 찾으시겠네. 예수가 찾아서 추수합니까? 아닙니다. 추수꾼이 따라했어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린 자예요. 좋은 씨를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거두는 자는 추수꾼이고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예수님이에요. 37절 그런 적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 예수가 심고 다른 사람 예수가 아닌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가 아닌 사람이 거둔 거예요. 예수가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것이 옳도다라고. 성경이 옳도다라고 했는데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않은 것을 그대로 버렸노. 노력지 않은 것을 그대로 버렸다는 남의 파트가 추수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 종말에 이 말씀에 복음의 나팔을 듣고 방송으로 다 나팔을 듣고 이겨가고 있습니다. 가꿀 때 자기가 가꾼 것이 아니고 가꾸지 아니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꾸는 하나님 백성들을 추수하러 가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숫자가 다 안 차도 추수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밭의 곡식을 가꾸지 아니한 자가 추수하러 가는 거예요. 노력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여러분 너희는 하면 아멘 하세요.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냐. 참여하였느냐. 참작만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계시록 14장 15절로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성전으로부터 나온 자가 역시 구름 위에 앉으신 자를 더럽히는 자 아니에요. 그 사람을 명령하는 겁니다. 성전에 나온 사람이. 성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존경되는가.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신 사람이에요. 저 구름 위에 앉으신 추수꾼들을 보고 네가 나사를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있으므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냐 나설 땅에 휘두르매. 휘두르매 그냥 알고 골라서 추수하는 게 아니라 막 흔들어 짓기만은 자동으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휘두르매 곡식이 가둬진 이때 역사 마지막 때 역사입니다. 한번 방송으로 싸우마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알곡들이 추수했어요.
영생의 열매를 모아서 영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영생의 열매를 모아서 거두는 자들로 축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